누군가가 집안에 들어왔다. 아래층에서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린다. 어떻게 들어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들어오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렇게 옷장 안에 숨어있다. 떨림을 멈출 수가 없다. 그래도 잠깐 틈을 타서 주방에 있던 칼을 한 자루 챙겨올 수 있었다. 발자국 소리를 들으니까 투박투박 되는 소리. 남성이 분명했다. 그가 온다. 아, 제발. 그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다. 떨림을 멈출 수가 없다. 그는 분명 여기 있는 나를 발견하겠지? 눈앞에 신문 헤드라인이 보인다. 자택에서 피살, 광인, 무고한 희생자를 고문하고 팔다리를 잘라. 피가 가득한 욕조, 학살. 그가 왔다. 지금 침실 바로 밖에 그가 있다. 신이시여, 저에게 제발 헤쳐나갈 힘을 주세요. 떨림을 멈출 수가 없다. 심호흡을 하면 분명 그가 듣고 말겠지? 지금이다. 지금이야. 근데 떨림을 멈출 수가 없어. 너무 흥분돼. 그가 집에 오기만을 몇 시간째 기다리고 있었다.